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소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이 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특가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군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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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신경 네 번째 강의 시간인데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말하고 행동한다 그런 소리죠.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인 반야바라밀다는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육바라밀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육바라밀이란 불교가 대승불교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8정도가 발전한 것이 육바라밀이죠. 그러니까는 육바라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8정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8정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8정도가 생겨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의 출가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부처님의 출가의 목적은 업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업이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하고 윤회를 하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년 동안 고행하신 결과 업을 없애는 방법이 틀렸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방법을 착안하신 거 이게 이제 8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8정도의 첫 번째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로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얘기하죠. 이거는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방법에서 착안한 설법입니다.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고 집성제는 원인이고 멸성제는 목표고 도성제는 방법이 되는 거죠. 고성제라고 하는 증상, 괴로움이라고 하는 증상, 불교는 괴로움을 사고팔고로 얘기합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고통 그리고 팔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네 가지가 더해진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 3강 때에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고통이 아닌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또 원증회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괴롭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얘기죠. 구부 듣고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고통, 이거 역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괴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오원성고. 이 세 가지는 다 알겠는데 오원성고는 도대체 어떤 괴로움이냐 다들 의아해 하실 겁니다. 오원이 성한 괴로움이에요. 이제 후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오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묶임이라는 소리인데
색수상 행식을 얘기합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얘기해요. 그리고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얘기하고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아들이죠. 자극이 받아들이려면 자극이 생기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과 감각기관 이걸 다 합쳐서 색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자극을 마음이 분석하고 판단하죠. 그런 과정이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마음 이게 식이고 그런 과정인 생각이 수상행입니다. 그러니까는 오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마음과 생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원이 성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이 성하다는 겁니다. 물질이 성한다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성하다고 하는 것은 그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자극을 분석하는 마음의 기능이 활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수상행이 성하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곧 자극을 받아서 생각하고 이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소리죠. 이게 바로 뭘까요? 생각이 많고 복잡한 괴로움이에요. 이러한 괴로움을 오원성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괴로움, 그리고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생각이 자꾸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복잡한 괴로움, 이것이 바로 사고에 더해져 가지고 팔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고팔고는 왜 생기는 걸까요? 사고팔고의 원인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고팔고의 원인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괴로움이라고 하는 증상은 뭐냐? 사고팔고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라 이겁니다. 짐승들은 이 사고팔고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인간은 사고팔고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보다 인간들은 이 사고팔고를 더 고통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좋은 맛만 보려고 그러고 좋은 향만 맡으려고 그러고 좋은 느낌만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보려고 우리 인간들은 많은 미술이라든지 이런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우리 인간들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요. 짐승들이 연주하는 거 보셨어요? 짐승들이 연주 못하죠? 그리고 또 좋은 향만 맡으려고 좋은 냄새만 맡으려고 인간들은 향수를 개발합니다. 또 좋은 맛을 느끼려고 인간들은 맛있는 음식을 요리법을 개발해요. 짐승들이 요리해서 먹는 거 본 적 없죠? 사람만이 하는 특권입니다. 또 좋은 느낌을 받으려고 부드러운 옷감, 안락한 집, 여러 가지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늙지 않고, 그렇죠? 죽지 않으려고, 병들지 않고 계속 인간들은 그래서 의학을 발전시켰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인간들은 장례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의식들을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지 않으려고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해요. 상대방을 죽여버리려고. 그리고
원하는 걸 구하려고 구부득거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경제학이니 천문학이니 등등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복잡한 괴로움, 오온선거로부터 벗어나려고 인간들은 편안한 마음을 갖는 법을 또 개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들은 사고팔고를 짐승들에게도 사고팔고는 있지만은 그들은 그거를 그렇게 괴로움으로 느끼지 않아요.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은 인간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런 지금 같은 문명들을 갖다가 개발했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냈죠. 자, 그러니까는 사고팔고에 순응하는 것이 그러면 답이다. 그러면은 문명을 포기하고 인간이길 포기하고 짐승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괴로움으로 느끼는 거 이것도 문제는 아니죠. 그것이 고성제일리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좋은 일화가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인이 병든 아들을 들쳐왔고 병을 고치려고 헤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병을 고쳐줄 의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아이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결같이 모든 의사들은 이미 아이는 죽었기 때문에 고칠 수 없습니다. 장례식이나 잘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말을 고지듣지 않고 너희들이 돌팔이야. 우리 아이는 병이 든 것이고 반드시 고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명인을 찾아가지고 헤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은 흐르고 죽은 아이가 등에서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더기가 끓고 참 보기도 흉측하겠죠. 보다 못해서 이웃이 아마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는 부처님한테 한번 찾아가 보시오. 당신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아마 부처님밖에 안 계실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의사들은 죽었대요. 우리 아이를 고칠 길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려면은 겨자씨 새알을 먹여야 한다. 기뻐하는 거죠. 그까진 겨자씨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아무 겨자씨나 먹이면 안 되고 반드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집, 일가 친척 중에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그 겨자씨를 얻어다 먹여야지만이 그 아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뜰 듯이 기뻐하면서 그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겨자씨를 주고 싶어 했지만은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누구나 다 죽는구나. 이 일은 나만이 겪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고서 아이를 잘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러고서 비구니가 되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처럼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괴로움 바로 이게 바로 고성제의 괴로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고팔고는 누구나 다 겪는 거인데 그 사고팔고로부터 맞서서 문명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사고팔고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그 괴로움. 사고팔고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괴로움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받지 않으려고 맞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문명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사고팔고가 없는 상태에 집착해서 사고팔고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그래서 생기는 괴로움, 이거를 없애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고 이게 바로 고성제라고 하는 거죠. 다들 그 사고팔고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인간들은 뭘 하느냐? 뭘 자꾸 긁어모아요. 긁어모으는 게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아주 신선한 생선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잡아다가 먹는 거는 대단히 힘들죠. 잡으러 가려면 배를 타야 되고 그렇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죽을 것 같은 고통도 견뎌야 되고 파도도 이겨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이 괴로움으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생선을 잔뜩 잡아가지고 창고에 쌓아놨어. 그 다음부터는 썩은 생선만 먹어야 돼. 썩은 생선을 먹는 괴로움, 이거는 받을 필요가 없는 괴로움이에요. 바닷가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괴로움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괴로움이고 그 자체가 신명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잔뜩 쌓아놓고 이제 썩은 생선만 먹어야 돼. 신선하지 않은 것만. 이거는 불필요한 괴로움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은 뭘 그렇게 자꾸 쌓아놓으면서 괴로움을 받느냐? 그거는 번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번뇌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한여름에 너무 덥죠. 그래서 괴로워요. 그러면 더위가 바로 번뇌가 되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번뇌가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삼독번뇌라 그래요. 삼독번뇌는 탐진치지요. 이거를 탐이라고 하는 거를 욕심이라고, 진이라고 하는 거를 화내는 거라고, 치라고 하는 걸 어리석은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해석은 틀렸습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라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면서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을 해가지고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이게 치입니다. 탐진치. 우리가 때로는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돼요.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맡기 싫은 냄새도 맡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싫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싫다고 해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이상한 짓을 해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자기를 괴롭혀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번뇌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가장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상태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 이게 바로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라도 견딜 수 있고 헤쳐나가는 것을 기꺼이 할 줄 아는 상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보기 싫은 것도 볼 줄 알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들을 줄 알고 또 맡기 싫은 냄새도 맡을 줄 알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상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노예가 되지 않는 상태.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만나야만 된다면은 피하지 않고 만나는 삶. 얼마나 깔끔하고 깨어난 삶이에요. 구하는데 얻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또 생각이 복잡한 게 싫다고 해가지고 생각을 안 하는 멍청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하는 게 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이 끊어지는 순간 인간은 그냥 무생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을 안 하려고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죠. 호랑이한테 잡혀갔습니다. 호랑이 모습 보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호랑이 보지 않고 생각 안 하고 편안한 생각만 하려고 그래. 이게 더 괴로운 거야. 그렇죠? 그걸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그 상태가 편안함을 유지를 합니까 도대체? 이건 마비가 된 거죠. 그거는 정신 차린 것이 아니라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호랑이한테 잡혀가서 정신줄을 놓았기 때문에 편안한 거야. 사실은 그건 편안한 게 아니라 괴로운 거예요. 닭이 그렇죠? 이불 속에 머리만 팍 숨겨버린 거죠. 무섭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닭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걸까? 아니에요. 편안함을 느끼기는 오리지만 엄청 괴로운 겁니다. 닭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잡혀가가지고 편안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짓을 안 하는 거.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 차리고 도망갈 길을 모색하는 거. 마지막까지라도. 이게 바로 멸성제. 이게 바로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8정도를 실천해라. 이렇게 사상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정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받아야 될 괴로움과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을 고성제를 안다 하고,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아는 것을 집성제를 안다 하고,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가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아는 것을 멸성제를 안다 하고, 그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8정도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을 도성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이해한 상태, 이거를 바른 견해,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얘기들은 아무리 올바른 견해라 하더라도 정견이 아니에요. 그건 그들의 견해고, 불교에서 말하는 8정도의 정견은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사죠. 세 번째가 정어고, 네 번째가 정업이에요. 자,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뭐라 그랬죠? 업이라 그랬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말 카르마를 번역한 거라 그랬습니다. 카르마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짓입니다. 삼업을 얘기하죠. 신업, 구업, 의업. 몸으로 하는 짓, 입으로 하는 짓, 마음으로 하는 짓. 마음으로 하는 짓이 생각이고, 입으로 하는 짓이 말이고, 몸으로 하는 짓이 행동이니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은 바른 업을 지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우리가 그치?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아들이 생각나? 뜬금없이 날까? 그렇지 않아요. 뭔가 어떤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호빵을 좋아해. 내가 지나가다 호빵을 봤어.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나겠죠. 이런 식으로
자, 호빵이라고 하는 자극이 들어왔으니까 생각이 난 겁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극을 받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로부터 올 수도 있고 내 내면의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어떠한 자극이든지 간에 그 자극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만드는 거는 뭐가 만들까요?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말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자극을 분석해서 판단한 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인식한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갖다가 인식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몸을 갖다가 감각기관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받아들인 자극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만들어 버려요. 왜곡해서 자기 멋대로의 생각을 만들어 버려요. 실제로 똑같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낄낄거리고 웃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자극을 받으면서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죠. 조그만 아이가 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뜨끈뜨끈한 목욕탕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면서 아들 보고 야 여기 시원하다 이리 들어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 진짜?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뜨겁죠? 뜨거워 하고 나가면서 에이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랬단 말이 있는 것처럼 누구는 그 뜨거운 물이 시원합니다. 근데 누구는 그 뜨거운 물이 뜨거워요. 왜? 자극은 똑같은데 서로가 생각하는 거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거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그 자극을 왜곡시켜가지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있는 그런 기능을 불교 용어로는 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달이 하나 있지만은 천 개의 강에도 그 달이 뜨겁만 그 어느 강에 뜬 달이라 하더라도 저 하늘에 있는 달과 똑같은 달도 없고 또 똑같은 달도 하나도 없어요. 각자 색다른 각각의 달들이 천 개의 강에 뜨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늘에 달이 안 떴다고 할 수는 없죠. 지금 여기 앞에 서진 스님은 한 명밖에 없지만은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는 각각 다른 서진 스님이 존재해요. 이 법문도 각각 다르게 들려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마음의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상황을 판단한 게 생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한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누구도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달이 하나 떴지만은 천 개의 강에도 그 달이 뜹니다. 그런데 강의 상태에 따라서 강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달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볼 길이 없고 천 개의 강에 있는 달만을 우리가 봐야 한다 하면은 과연 어느 강에 뜬 달이 바른 달일까요? 그렇죠? 어느 강에 뜬 달도 바른 달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의 생각도 바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무명을 제거하면 되겠네. 어느 세월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무명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무명은 제거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했을 적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생각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치? 다 바른 겁니다.
천 개의 강에 뜬 달이 다 바른 달이야. 각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것도 틀린 달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무명이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이 다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틀린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도 바르고 저 사람 생각도 바르고 이 사람 생각도 바르고 모든 사람들 생각이 다 바른 생각이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짐승들 중에는 맹수부터 버러지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신 같은 사람부터 버러지 만든 못한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신 같은 사람들은 버러지 만든 못한 사람의 생각도 존중을 합니다. 옳은 생각이라고.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그런데 버러지 만든 못한 사람은 신 같은 사람의 생각조차도 무시를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그러니까는 내 생각도 바른 생각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도 바른 생각이다. 단지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이유는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생각이다. 그러면은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강물이 흘러갑니다. 자, 강을 갖다가 떠올 수 있을까요? 강물을 떠올 수 있을까? 가가지고 바가지에다 강물을 떴어. 그럼 이게 강물일까? 바가지 물이지. 강은 흐르고 있는 겁니다. 흐르는 채로 물을 떠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자,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죠? 내 생각이 어떻게 생긴다 그랬죠?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생긴다 그랬죠? 또 내면의 자극에 의해서 생긴다 그랬죠?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자극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 자극이 수시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수시로 변화되겠죠? 내 생각이 지금 더러운 이유는 내 마음이 더러운 데 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더러운 데 가 있는 것은 더러운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깨끗한 이유는 내 마음이 깨끗한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한 곳에 가 있는 이유는 깨끗한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야. 생각이라고 하는 건 흐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쁜 자극을 받으면 나쁜 놈이 되고 좋은 자극을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훌륭할 수도 있고 천박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올바른 생각이에요. 흐르는 강이 올바른 강인 것처럼 막힌 강은 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되어지지 않는 내 생각 이 자체가 바로 바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8정도에서 바르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잡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특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나쁜 사람 이렇게 특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은 나쁠 수도 있고 착할 수도 있습니다. 훌륭할 수도 있고 천박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바로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은 씨앗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은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아요. 생각을 뿌린다라고 하는 거, 생각의 씨앗을 심는다고 하는 거는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씨앗만 갖고 있으면은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뿌려버리면은 곧 싹이 트고 열매가 열려가지고 그 과보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말과 행동은 잘해야 되겠죠. 내 생각 중에서도 내가 판단하는 올바른 생각과 옳지 않은 생각이 있어요. 그 중에 씨앗을 뿌릴 적에는 올바른 생각을 뿌려야 되겠죠. 이렇게 말과 행동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마음은 닦을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 짓은 좋은 생각만 하겠다는 겁니다. 편안한 생각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뭘 닦아야 되느냐? 말과 행동을 닦아야 되는 겁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마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말과 행동을 닦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생각만 한다고 해가지고 업보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고 행동해야 업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어놓아야 업보가 되는 겁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고 하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 생각, 그쵸? 화내지 않고 부드러운 생각,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고. 언제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게 아니고, 바른 생각이란 내 생각을 특정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마음껏, 어떤 경계도 없이 마음껏 생각하는 겁니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화내는 것. 이거는 분명히 바르지 못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꽃을 보고 화를 내면은 꽃이 시든댑니다. 화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독이 있다고 하는 거야. 화는 생각으로부터 생기는 거죠. 화가 왜 생겼을까? 내가 화가 날 수 있는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야. 자, 이 화를 생기게 하는 원인은 밖에 있어요. 그런데 화에는 독이 있습니다. 내가 화내지 않고 꼭 참아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꽃도 시들게 하는 그 독을 지가 삼키는 겁니다. 화를 내뿜어야 되겠죠? 화도 잘 내면은 그것도 멋들어집니다. 화를 내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가 화를 참는 법을 배울 것이 아니라 화를 잘 내는 법을 배워야 돼. 불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닦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린 게 아니야. 어저께까지 술 먹어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그냥 변기 껴안고 한번 토했어. 그러면은 한단 생각이, 아 내가 다시는 술 마시나 봐라. 한 3일 지나봐 또 마시고 앉아있지. 작심 3일 그러잖아. 뭐가 마음먹기 달렸어. 뭐가 일체 유심조야. 헛소리 하지 마라. 마음먹기 달린 것이 아니라 말하기에 달렸고 행동하기에 달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팔정대 핵심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은 자유롭게 하되 말과 행동은 조심해라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명이죠.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이 바로 뭐냐면은 생각은 자유롭게 하되 말과 행동은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바른 생활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른 정진, 바르게 노력하라는 거죠. 바른 정진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거를 노력하라. 이게 정정진, 바른 정진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염에 들어가게 되죠. 바른 염. 우리가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금자에 마음이 가 있죠. 마음이 지금에 가 있는 겁니다.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한 얘기 좀 정리해 드리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반야신경을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반야신경 중에서도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 반야바라밀은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나오는 겁니다.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가
대승불교로가 되면서 바뀐 발전한 모습이에요. 자,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육룡고행을 통해 가지고 업을 없애는 방법에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새롭게 개발하신 업을 갖다가 없애는 방법으로서 새롭게 개발하신 방법이 팔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고진멸도입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받아야만 되는 괴로움과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을 구분하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 생긴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멸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 사라져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을 없애려면 뭘 해야 되는지 팔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는 거 정견이에요. 그리고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내 생각을 자유롭게 두는 거 어떤 생각이든지 마음껏 하는 거 내 생각은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없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바른 생각입니다.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생각은 자유롭게 하지만은 말과 행동은 조심스럽게 해라. 이게 바로 중도입니다. 이런 생활이 바른 생활이고 이러한 노력이 바른 노력이고 그러면 정념의 상태가 됩니다. 요 정념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고 하는 말을 설명해 길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만 설명하면 반야신경 강의 끝나는 거예요. 예, 뒷부분은 쑥 읽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반야신경 강의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염불 10번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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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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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